이사야서 36장 4절 한 절입니다. 한 절만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납사계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앗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아멘.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지금 뭘 믿고 있느냐. 라는 말씀이죠. 예전에 기독교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부흥이 일어나면 그 부흥이 항상 사회와 세상과 연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부흥이라는 것이 교회만 적신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물결이 믿지 않는 자에게 전해져서 믿지 않는 자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정의를 세우고 부정을 또 부패를 몰아내는 데 이 부흥이 크게 기여를 했어요. 평양 대부흥 운동 때도 있고 이 아주사에 있었던 부흥의 운동의 때도 그랬고 모든 부흥이 일어나면 맨 먼저 있었던 일들이 술집이 문을 닫고 막 그런 일들, 그들이 이제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 부흥이 항상 사회의 정의를 세우는데 크게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그때 믿었던 사람들의 수가 그리 많지 않았지만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믿었느냐가 문제였어요.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믿었는지 그 믿음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체험을 했을 때 세상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12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필요한 군사는 3만 2천 명이 아니었고 300명의 구별되어 세워진 믿음의 용사들이었습니다. 메뚜기와 같은 많은 미디안 군사들을 상대한 것은 3만 2천 명이 아니었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했던 300명의 믿음의 용사들이 그 세상을 바꿔놨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도 그래도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는 한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세상의 마지막 교회마저 희망인 교회마저도 어두운 타락 속에 떨어져 버려 있습니다. 세상의 희망이기커녕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무엇 때문에 세상을 바꿔야 될 고린도 교회가 세상을 바꾸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그렇게 세상이 짓지 않는 죄를 져가면서 있었을까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세상이 희망이 될 만큼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겠죠.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이 이민교회 가운데 한 60% 이상은 교회를 다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교회가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교회는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돈이 남아들죠. 그래서 쓸데없는 일들이 많이 있죠. 설교가 없고 프로그램이 빈약해서 교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깜짝 놀란 사실 중에 하나는 우리가 듣는 한인 방송들 중에, 한인 라디오 방송 중에 세상 방송인데도 불구하고 밤이 되고 새벽이 되면 설교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세상 방송인데 밤이 되면 설교 방송을 해주는 거예요. 새벽이 되면 어김없이 설교 방송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그 많은 사람들이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하고 그 많은 방송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까? 문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지금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왜 그것을 믿고 있느냐? 또 어떻게 그것을 믿고 있느냐가 이 문제가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세상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도대체 너희들이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주일마다 교회 가는데 너희들이 뭘 믿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 걱정해 죽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걱정해 죽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뭘 믿는지 그들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부처를 믿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마호메트를 믿는지 다른 잡신을 믿는지 우상을 믿는지 돼지다가리를 믿는지 뭘 믿는지 너희들은 구별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돼지 대가리를 삶아놓고 거기에 절하는 거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거나 무당이 구슬하는 거나 목사가 설교를 하는 거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밤에 교회를 잠시 와서 뭐 청소 좀 하고 기도 좀 하고 가면서 라디오를 틀었더니 어떤 멋있는 목소리의 사람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참 좋은 설교를 하시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분은 스님이었어요. 스님이었어요. 지금 갑자기 붓다가 얘기를 하고 막 그러다 이게 뭐지 했더니 스님께서 중이
라디오 코리아에 10시 이후에 설교 방송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그거와 목사가 얘기하는 그거와 다른 게 없어요. 세상 착하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세상을 해탈하고 살아가는 거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걱정하지 않는 거나 다를 게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그들과 구별된 게 무엇입니까? 그 중이 얘기하는 설교와 목사가 얘기하는 설교가 같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데 생명이 있는 말씀과 같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같은 얘기를 하고 같은 걸 고민하고 같은 걸 믿고 있어요. 믿는 대상만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과 부처가 다를 뿐이지 왜 믿는지도 똑같고 어떻게 믿는지도 똑같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도대체 믿는 게 무엇이냐? 너희들이 뭘 믿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히스기야 왕때 이야기입니다. 아수르의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하나였던 것이 산헤립이라는 왕이었죠. 이 산헤립이라는 왕이 납사기라는 장군을 통해서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 유대 땅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 납사기가 아수르 왕의 말을 빌어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가 믿는 바 그것이 무엇이냐? 너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뭐?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느냐? 너희들이 믿는 그 대상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것이 너희들을 우리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느냐? 예전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의뢰하는 그 의뢰함이 무엇이냐? 무엇으로 너희가 의뢰하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 이 아수르의 군대들이 유대를 포위하고 있는데 너희들 이 포위하는 우리들 가운데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없다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우리들이 보기에는 너희들이 믿고 있는 게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항복하라는 거야. 우리에게 항복하고 빨리 포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얼마 전에 아수르의 산헤립이 유다를 공격해서 46개 성읍을 이미 점령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산헤립에게 종옥을 바치기로 약속을 했어요. 열왕기하 18장 13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 제40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성읍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왕이 이 아수르에게 굴복했어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나를 떠나 돌아가십시오.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왕이 나에게 뭘 요구하든지 내가 다 하겠습니다. 그때 아수르 왕이 뭐라고 했냐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나에게 바쳐라 하고 이 히스기야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히스기야는 힘이 없었습니다.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얘기한 대로 그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요. 그가 심지어 성전문에 있는 금을 갉았습니다. 궁전 기둥에 있는 금을 갉아냈습니다. 그걸 벗겨내서 아수르 왕에게 주어야 할 만큼 그들은 약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이 산헤립이 이 조공을 받는 거에 족하지 않아서 대군을 보내서 유다를 완전히 정복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들은 싸움을 크게 하지 않고 이길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게 바로 심리전이죠. 히스기야 왕과 그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움 가운데 떨게 했고 이 그들이 항복해서 무혈로 그 나라를 정복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떠드는 거예요. 그들에게 두려움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 누가 너희를 구원해 줄것 같으냐? 너희들이 무엇을 믿고 있느냐? 그들이 몇 가지 예를 얘기해 줍니다. 몇 개는 맞고 몇 개는 틀리죠. 첫 번째는 썩은 지팡이와 같은 예굽을 믿느냐? 너희들이 믿는 게 예굽이 아니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믿을 수 있는 구석이 예굽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 예굽이 쇠퇴되어서 자기 나라만 보호하기도 벅찬 상태에 지금 놓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가 보기에는 너희들이 애굽을 쫓아가고 애굽을 따라간다도 그들이 너희를 도와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그 당시에 기마병과 전차가 있는 부대는 이 애굽과 아수르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혀 없었습니다. 기마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스라엘이 애굽을 가서 살려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수르는 그래 너희들이 믿는 그것이 애굽이냐? 웃기지만 그 예금은 썩어진 지팡이와 같다. 썩어진 지팡이와 같다는 이게 사실이죠, 여러분들.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똑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 에스겔 선지자도 예금은 도움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두 번째 그들이 얘기한 문제가 뭐냐면 너희들이 믿고 있는 것이 혹시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혹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 포위 가운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히스기야 왕이나 유대 민족이 믿고 의지할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수르의 입장에서 보면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별거 아닌 존재인 거죠. 계속해서 자기들이 유대를 괴롭혀도 유대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라는 신은 별 역사도 없고 구원도 해주지 못할 신이라고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사실 히스기야가요 종교 개혁을 일으킨 왕이었잖아요. 모든 전국 각지에 있던 산당과 그 제단들을 다 없앤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나마 모세의 율법대로 살려고 애쓴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의 납사기는 그 사실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한 거예요. 무슨 오해를 했냐면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 산당과 제단을 없앴기 때문에 너희들이 제사를 예루살렘에서만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노했다. 하나님이 화가 나서 너희들 안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자기네 집이 옆에 있는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고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지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그들 생각에도 아 하나님께서 그걸 없앤 것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다 하고 오해를 하는 백성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 왕이 산당과 제단을 없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너희를 안 도와주실 거야. 근데 그 얘기가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듣고 이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로, 세 번째로 그들의 믿음을 뭐라 얘기하냐면 그들의 군사력에서 혹시 너희 군사력 믿고 있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 군사력, 내가 아수르 왕에게 한번 우리가 내기를 한번 해보자. 내가 너에게 말을 2,000피를 줄 테니까 말을 2,000마리를 너에게 빌려줄게. 우리 한번 싸워보자. 근데 너희가 2,000마리의 말을 탈 기마병도 없지 않느냐. 너희는 아무것도 없다. 이스라엘 군사력이 얼마나 형편이 없었는지 말을 빌려주겠다로 너희들은 그걸 갖고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다. 너희들은 저 나라의 작은 도시의 총독과 싸워도 질 만한 민족이다. 결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항복을 위해서 유다를 설득한 것이 뭐냐면 너희가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예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씀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할 것이니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였느냐. 야, 여러분들 이게 누가 한 얘기냐면요. 이게 산헤립의 납세계 그 장군이 한 얘기예요. 이게 믿는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너희와 싸워서 우리가 너희를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도 벌벌 떨고 있는데 믿지 않은 그가 하나님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 하나 아세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신문에서 봤는데 그 미국의 어떤 그 마을에 지하실이 그 술집이 카베레였던 거예요. 위층이 미국인가 한국인가 위층이 교회고. 근데 교회에서 매일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 술집 망하게 달라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모이면 기도. 근데 진짜 술집이 망했어요. 믿음도 됐잖아요. 이 술집 주인이 고소를 했어요. 뭐라고 고소했냐면 쟤네들이 기도 열심히 해서 우리가 망했다고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재판에 붙은 거예요 진짜로. 그런데 재판에 붙었는데 판사 앞에 와서 얘는 하잖아요 재판하는데 판사가 물어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뭐냐면 아이고 그런 일이 어딨냐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쟤네들이 망하겠냐고 그런 거예요. 이 술집 주인이 웃기지 말라고 너희들이 기도해서 우리가 망했다. 판사 보낸 자는 목사님 믿음보다 저 주인 믿음이 더 좋다고. 술집 주인 믿음이 훨씬 난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그래.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음이 못할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존경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은 믿지 않아요. 믿는 사람은 믿지 않아요. 믿는 사람이 뭐 기도하면 되냐고.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면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믿는 사람이 기도해도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납세계 이 말이 유다 민족들의 길을 완전히 꺾어놨습니다. 그들의 조롱을 듣고 히스기야 왕이요 했던 일이 이제 하나님께 나오는 일밖에 없었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이사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구원 요청하죠. 그러니까 이사 선지자가 기도하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그 다음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천사 하나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완전히 다 멸해버리죠.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누구를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그 믿음의 존재가 여러분을 날마다 구원하고 계십니까?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비웃고 계시지 않습니까?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면서 걱정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믿음이 안 되는데, 저런 거 저건 믿음이 아닌데. 시편 42편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취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말 때문에 그런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는 것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종일 눈물이 그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비웃는 자들 앞에서 마치 꿀 먹은 벙어리 모양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봐야 돼요.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됩니다. 비단 그것이 어떤 기적이나 권능이 보여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풍랑이 드셔서 우리가 타고 가는 인생의 배가 당장 파손할 것만 같은 그런 위험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실망하고 저 사람은 낙심하고 저 사람은 무너져버려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강하고 능력 있고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믿음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수많은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또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에는 피할 길을 반드시 예비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예수님께서 이미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선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울 수 있으리라는 그 믿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들은 특별하다, 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게 있어야죠. 히브리서 11장 36절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았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그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고문과 시련과 핍박들을 능히 이겼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여 주셨다는 믿음 때문에. 그걸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우리의 믿음을 발견하지.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그가 믿고 있는 만군의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7배나 더한 풀무불 앞에서도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거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들을 잡아온 대사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의 진리임을 증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과 바울과 다니엘과 셀 수 없는 믿음의 선조들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나 자랑했고 그들로 인해 항상 담대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디서든 자기의 믿음을 보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며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앗수르의 납사계가 너의 믿음이 무엇이냐는 물음 앞에 아무 말도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이 땅을 만드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땅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믿음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에 고백했던 것처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사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도들은 모든 걸 다 버려도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의 믿음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의 아버지가 된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았어요.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의 첫 부분, 이 첫 부분의 믿음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고 고백할 때 그 믿음은 단순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의 전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을 하나님 만드셨다는,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믿음은 우리만 갖고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유대교도 믿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도 믿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만 갖고 있는 신앙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은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분이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며 그와 경륜과 섭리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이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그와 똑같이 통치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이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를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수천 년 전에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와 똑같은 능력으로, 똑같은 권능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는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6장 36절의 말씀처럼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아버지는,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무엇이, 우리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보다, 들에 핀 백합보다도 더 우리가 더 귀한 존재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과 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하리라. 그 하나님 아버지께 하리라.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아수르의 납사계가 너희의 믿음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히스기야 왕은 당당하게 우리의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했어야 돼요. 두려워 떨면 안 되는 거죠. 누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심을 믿는다는 고백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 아수르는 그들의 하나님은 힘이 없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울 아무런 능력도 없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가 부르시는 천사 하나, 수많은 천사 중에 천사 하나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하룻밤에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될 두 번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죄로 가득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죽으시고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구원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멸망당해야 마땅할 존재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를 믿는 그 믿음이 의로움이 되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병자들과 고통 가운데 있던 수많은 이들과 귀신 들린 자와 환난당한 자들이 모두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구원은 영혼 구원이라는 종말론적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받은 건 종말론적이고 우리 빨리 마지막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종말에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종말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병든 가운데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가난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문제 가운데 구원해,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으면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걸 믿으면 염려가 없는 거죠. 왜? 그 염려 가운데 주님이 구원해 주시니까.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이시는 이시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믿느냐고 묻는다면 우리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얘기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쓰여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읽어야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져야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누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믿는다고 얘기한다면, 물어본다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있다고 얘기하십시오. 그분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그것처럼 귀한 게 없어요.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마지막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제자들을 떠나 혼자 계실 때도 있었을 때,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한 아이를 못 고쳐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기로 약속했어요. 성령 하나님 뭡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항상입니다. 항상 우리가 공부에 처할 때도, 우리가 잠시 악한 길로 갈 때도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담대하죠.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게 하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했어요.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누가 성령받아 씁니까 물어보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의 주입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시죠.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우리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에 계속 그렇게 있게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을 때도 계속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가 시험 들고 낙심하고 넘어졌을 때 하늘에서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기도해 주게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힘을 인해서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세요. 우리가 죄 가운데 떠나지 않게, 우리가 실망하지 않게,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해서 성령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또 성령은 우리의 각종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사용하게 하시죠. 성령의 은사입니다. 또 성령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따라 살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는 믿음이 이렇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 안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 그걸 믿습니다. 이거 말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 더 담대할 수 없습니다. 시편 100편 3절에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오, 우리를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거 말고 그거를 믿는 믿음은 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그런 믿음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염려 걱정하고 있습니까? 왜 그들이 너희같이 믿는 나 안 믿겠다고 그럽니까? 왜 그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혀를 차게 만듭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왜 구별되지 못해서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그들 가운데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떠한 구별됨이 없고 거룩함이 없이 사는 것,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행함도 없는 믿음, 어떤 믿음이 있다고 하는 행함이 없는 것은 거짓말쟁이와 똑같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함과 진실함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민동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거 거짓말이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민동하면서도 날마다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산다면 그것 또한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구하십시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에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사도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고백하고 간절히 간구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가 믿음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귀신 들린 한 아이의 아버지처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해달라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간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목사지만 매일 새벽마다 제일 먼저 기도는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건 맨 처음 기도,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누가 뭐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아수르의 납세계가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을 걱정해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뭘 믿겠느냐. 너희들이 그 믿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내가 보기엔 아니라는 거야. 납세계가 보기에는 너희들의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세상을 구원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의 탄식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골리앗 앞에서는 다윗처럼, 홍해 앞에서 모세처럼 우리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믿음, 내 믿음은 이것입니다. 내 믿음은 세상을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내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믿음은 나와 함께 세상 끝날 그날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믿음을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게 하여서 그들이 우리의 믿음을 부러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용사로 세워주시옵소서. 홍해 앞에서 선 정말 모세처럼 믿음을 주시옵소서. 골리 앞에서 섰던 다윗처럼 믿음을 주시옵소서. 850명의 바알의 무당들 앞에 섰던 엘리야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녀를 아끼지 않으려고 주님께 바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소재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